안녕하십니까. 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자, 중3 수학인데 지금 어쨌든 초등학생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2차방 정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법하고 2단원, 뭐 소단원 나오는데, 자, 인수가 뭐라고 그랬죠? 원인이 되세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4 하면, 아, 다시 2 곱하기 6, 그죠? 2 곱하기 6은 12. 그럼 12를 만드는데 원인이 되는 수, 원인. 원인이 되는 수가 인수, 2와 6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숫자를 2와 6으로 분해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다시 2 곱하기 3 하면 2의 2승 곱하기 3 하면 소인수분해가 되죠? 이걸 6이 아니라 소수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식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식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2차 방정식은 뭐냐? 2차는 최고차항이 2차죠. 그래서 ax 제곱하면 x 제곱의 개수 a가 0이면 안 되죠. 0이면 안 되고 숫자로 되어 있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의 1방정인데 방정식은 뭐냐? 빵정식이라고 돼요. 선생님. 빵으로 정식. 오, 서양식인데. 빵 정식은 여기가 0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가 y자리라고 그랬죠? 네. y자리이기 때문에 y자리는 0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x 구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 x라는 놈이 이건 2차 방 정식은 두 개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에 x1, 여기에 x2, 이렇게 두 개가 끊어진다고 그랬죠? 네. 그 놈을 요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세 개면 알파, 베타! 감마겠죠? 감마. 네. 네 개는 뭘까요? 델타라 그럽니다, 델타. D 모양 두 개. 오! 근데 어쨌든 알파, 베타 두 개예요. 그래서 X축을 끊는, 이게 X축이죠? X축을 끊는, Y는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는 요 점, 요 점을 구하는 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개를 끊든, 이렇게 두 개를 끊든, 아니면 이렇게 접한다, 중근이다, 완전제곱식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아요. 두근이 같아요.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뭐라고요? 근이 하나다, 중근이다, 완전제곱식이다, 판별식 D가 0이다.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허공으로 뜨면 안 뜨는데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두 개를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하나가 알파면 x 플러스 알파 맞나요? 네. 또 하나가 베타면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인수분해로 구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요? y값이 뭐라고요? 0이죠? 네. A도 Y값이 0이고 B도 Y값이 0이죠? 네.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네.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인수분해 된 게 0이라면 A는 뭐일 수밖에 A는 0이면 되죠? 네. 근데 B가 그때 0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네. B가 0이면 A가 0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네. 둘 다 0이어도 상관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A 뭐라고요? 또는 뭐라고요? A 또는 B가 0이다 라고 얘기하죠. A가 0이든지 또는 B가 0이다 라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고 맞아요? 또 B가 0이고 A는 0이 아니고 또 둘 다 0이고 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학책 여기까지 다 설명한 겁니다. 됐나요? 네. 하나를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자 그런데 한 개 이렇게 짝대기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애가 x가 마이너스 1이래요. 여기에 있는 애가 2분의 3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식을 만들어요? 쌤! 자, 만들겠습니다. 보세요. X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시래요. 맞나요? 네. 이것도 X가 뭐래요?
2분의 3이시래요. 됐나요? 그럼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하든지 양쪽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x 뭐야?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0이 되래요. 어? 이렇게 식으로 될 때는 요렇게 있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딱 되네요. 이항을 했기 때문에. 그죠? 또 요 놈은 양변에 뭐를 곱해줘요? 2를 곱해줘요. 그럼 2x는 뭐가 돼요?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3이라는 분이 이쪽으로 이사를 가시면 부호가 바뀌어서 2x 마이너스 3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럼 이 두 분이 어떻게 돼요? 결합을 하십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 맞나요? 그러면 아 이렇게 방정식에 이렇게 써진 애는 어? 빨리 보려면 요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이거 부호 바꿔서 요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2분의 3 2분의 3이 답이에요. 이렇게 빨리 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됐나요? 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분의 3이라고 그럽니다. 써줄 때. 그쵸? 네. 그러면 이걸 또 한번 곱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2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몇 x?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몇 x? 플러스 2x. 그러면 가운데는 몇 x? 이걸 도하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xx 이렇게 씁니다. 1은 생략해도 되고 요거랑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3. 됐죠? 네. 또 다시 해봅시다. 이거는 1하고 2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xx 해줘야 되죠? 네. 그럼 곱해갖고 위로 올라가서 쫙 올라가시면 이 1은 2 xxx 제곱 됐죠? 네. 그럼 3일일까요? 1, 3일까요? 3이 되면 6이나 되니까 안 되죠? 1, 3을 해야 되죠? 네. 이렇게 곱하면 2x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3x가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숫자가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걸 가로쳐서 x, 1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덜렁 써버리고 됐나요? 요거 가르쳐서 2x-3 덜렁 써버리면 아까 계산했던 거 그대로 또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x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또는 5어, 영어로 쓰면 5어. 이거는 뭐라고요? x는 뭐가 된다고요? 부호가 바뀌고 2분의 이걸로 나눠줘야죠.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나요? 네. 허, 그런 식으로 이걸 풀어주는 건데 할 수 있나요? 네. 화이팅. 자 다음 건. 자 결국 이거를 불러보세요. 자 이 뭐라고요? 2x 제곱. 아 그거부터 할까요? 자 2x 제곱.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 7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를 x 이 두 근을 구하고 싶으면 뭘로 하면 돼요? 근의 공식 2a 분의 불러보세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오, 요렇게 여기에는 a, 요게 뭐죠? a, 요게 뭐죠? b, 요게 뭐죠? c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두 개가 나오죠. x가. 네. 이걸 근의 공식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보통 쉬울 때는 처음 부분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나오죠. 네. 이거는 2하고 1 수밖에 쓸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이거는 x 1x니까 1은 생략하죠? 네. 여기는 뭐 쓸까요? 마이너스 2. 2 있으면 2, 1은 4, 1은 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4 넣어야 되겠네. 2, 4, 8에다가 이렇게 해서 1. 요게 플러스 7이니까 요게 플러스 해야 되겠네. 2, 4, 8이. 요게 마이너스 해야겠네. 그럼 답을 쓸 때는 이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를 할 때는 맞아요? 또 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0. 그러면 답은 뭐냐? 답은 뭐냐? 이 여기에 끊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 x 마이너스 1이 0인 상황이야. 그럼 여기 끊어진 상황이야. 그럼 이 x는 1이 이쪽으로 2 향하니까 1. 양변을 요 2로 나눠주죠? 요 앞에 걸로. 그래서 네. x는 2분의 1이 됩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x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죠? 네. 그러면 x는 이쪽으로 이해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 왼쪽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니까. 여기는 2분의 1을 통과해주는 요거에서 이거를는 y 이렇게 쓰잖아요? 네. 어, 그럼 해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는 2분의 1. 그런데 여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y축이 있겠죠? 네. 그러면 요 가운데를 통과하죠, 요 가운데. 네. 요 가운데 꼭지점이 있겠죠? 네. 4하고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2가 있으면 2보다 조금 오른쪽인가? 그죠? 네.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오른쪽인 마이너스 2보다 여기에 있겠죠? 네. 여기를 통과를 이렇게. 네. 요게 가운데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4죠? 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를 통과해야 돼요. 네. 이해 돼요? 네. 절편. 마이너스 4.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함수는, 근데 요게 2가 플러스죠? 네. 그럼 이렇게 볼록하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 구분해졌어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요? 여기 통과하고 여기 꼭지점이고 여기 마이너스 4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함수를. y는 2x 플러스 7x 플러스 4는. 알겠나요? 네. 오, 됐어요? 네. 자, 다음에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입장식 풀이 다 됐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죠? 네. 어? 뭐라고요? 이 x 제곱 뭐라고요? 마이너스 3x 3x 마이너스 20이요? 20은 x 제곱 5x네요. 네? 5x. 아, 5x예요. 참. 5x 마이너스 20 그다음에 x 제곱 플러스 4. 그럼 이거 이쪽으로 이항해야죠? 네. 그럼 2x 제곱에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죠? 네. 그럼 여기 x 제곱만 남겠네요? 네. 요거, 마이너스 5x는 그대로 써야 되겠죠? 네. 요거, 4는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네. 는 0,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네, 되나요? 네. 요게 뭐죠? x 제곱 마이너스 5x. 뭐, 24 해야 되죠? 6, 4 하면 10이 되니까 안 되고. xx 3 8 똑똑합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5니까 부호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다 풀었습니다. 3하고 8을 찍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8. 그래서 다 계산한 거거든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보세요. 3 마이너스 3 8 끝났죠? 그런 식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못하면 나중에 수력 충전을 엄청나게 높으셔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요거 하나만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뭐하고 뭐가 걸린다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8하고 그죠? 네.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3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한 개는 요거 그릴 때는. 네. 근데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러면 2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0이라는 요 그래프하고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몇에서 만난다고? 마이너스 8에서 이거하고 이게 여기서는 몇에서 만난다고? 3. 3에서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8하고 3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만난다 교점이다.
교점이고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 두 개로 할래요? 이렇게 넘겨서 하나로 간단하게 할래요? 이 두 개로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한 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능력껏 이거 풀 수 있는가 풀어보겠나요? 네. 응? 그런데 그것까지 나오셨네요. 드디어 나오네. 그네 공식 내가 이것만 좀 제발 이거 한 개만 초등학교 6학년한테 그네 공식을 내가 설명해줬거든. 한 시간 몇 분 동안 너 정도 상태에서 그거를 쫙 듣고 다 이해하더니 혼자 중성까지 풀었어. 쌤이 엄청 자세히 설명하는 게 있거든. 내가 그거 10번 보라 그랬지. 그래서 엄마도 보게 하지. 대박으로. 권혜 공식 그거. 그거 하나만 배우면 중3까지 바로 뚫어. 나중에 권해줘. 초6한, 걔 초6인데 중1, 중2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초등학교 6학년한테 권혜 공식 1, 중3 설명해줬거든. 그랬더니, 주르르르 여기까지 공부했어, 혼자서. 그게 문제야? 어! 다 나와, 그게. 책 보고 언제 또? 그지? 네. 그거 되게 자세히 설명하지. 싹 나와 거기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알파베타가 있는데 알파베타가 똑같대요. 3, 3으로. 그죠? 답이 알파도 3, 베타도 3. 이걸 뭐라 그래요? 중근이다. 중근은 근이 하나다. 그죠? 네. 그러면 이 X척에 이렇게 닿는다. 닿는다를 뭐라 그래요? 지읒한다. 뭐라고요? 뭐 한다. 지읒 한다. 뭐라고요? 이런 건데. 접한다. 접한다. 접하면 이게 3이죠? 네. X는 3이라는 놈이고, 또 X는 3이라는 분이고, 놈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그러면, 요거는 X-3이죠? 네. X-3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오! 저를, 자기를, X-3, 자기를 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주변에 없어요. 완전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완전 제곱이다. 라고 합니다. 완전 제곱. 완전히 스스로 자기를 곱했어요. 두 번. 완전 제곱입니다. 제가요, 완전히 곱해졌어요. 두 개. 이게 뭐라고요? 중근이다, 접한다, 완전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면, X-3을 두 번 해보겠습니다. X-3는요, 이걸 두 번 해봤더니, 이렇게 곱하면 뭐죠? X제곱.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X.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X. 오케이. 이렇게 하면, 플러스 9는 0. 자, 그런데, 여기서, 근의 공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A가 몇이에요? A는 1 생략됐으니까 A는 1. B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6. C가 몇이에요? 9. 그런데 근의 공식은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대문자 D. 이 D가 뭐라고 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B를 제곱하면 몇이에요? 36. 맞나요? 네. 마이너스 6을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4, A는 1, C는 9. 그래서 답은 0. 그래서 이렇게 중근이 나오는 거는, 중근이 나오는 것은 판별식 D. 이걸 뭐라 그래요? 판별식. 판별식 D가 몇이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 AC는 0. 뭐 된다고요? 0. 0이 나온다. 중근이다.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이다. 접한다. 완전 제곱식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X축에 접한다. 완전 제곱이다. 중근이다. D는 0이다. 그래서, 중근이란 무엇인가? 다 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리려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야 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중근을 갖는다. 그럼 이것도 중근 갖네요. 요거 할 수 있어요. 66xx 오 하면 되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것도 계산해 갖고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네요. 네.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 어렵네. 이거 하나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말까요?
안 해도 돼요? 네. 혼자 풀 거예요? 네. 그럼 능력자인데. 저 이거는요? 요거는 그니 뭐예요? 0과 마이너스 1. 자, 보세요. x.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요것도 괄호 안 쳤지만, 요것도 0. 이거는 0. 이것도 0. 그러니까 답은 0 또는 요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답이 두 개네요, 이렇게? 네. 할 수 있어요? 네. 요거는 답이 한 개네요, 중분. 마이너스 1. 네. 요거는 인수분해 xx 4, 1 하면 되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네. 해로 가지면, 마이너스 1이 해로 가지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지으면 이게 통째로 뭐 된다? 0 된다. 이해되세요? 네.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답. 답답하다. 근. 뭐라고요? 해. 해. 답근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럼 해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어떤 식에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다 뭐라고요? y값이 x축이니까 x축인 0이 된다. 자, x축은 y값이 뭐다? x축은 y가 0. y축은 뭐가 0? x가 0. x가 0일 때 이거를 다시 말로 y절편. 자, x축, y가 0일 때 이걸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비읍, 지읒, 시읒. 맞추면 끝납니다, 소. 아, 방읍, 지읒, 시읒. 뭘까요? y가 0일 때 맞았습니다. 방정식. 수고하셨습니다.